신돈의 초기 개혁은 전광석화와 같았습니다. 인적 청산과 토지 개혁, 그리고 제도의 개혁. 그때까지 고려 조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원나라에서조차 고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개혁 속도는 빨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지금 제 뒤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색, 정몽주, 또 정도적. 이들은 모두 나중에 고려 왕조의 충신이 되거나 또 새로운 조선 왕조를 건설하는 주역들이 됩니다. 이색은 대학자로 이름을 남기고 정몽주는 고려의 충신으로 또 정도전은 새로운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 인물이 됩니다. 이들은 모두 신돈에 의해서 발탁이 되고 신돈과 함께 개혁을 추진하던 신진 세력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신돈의 개혁은 6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맙니다. 자, 신돈의 개혁은 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개성 복명산엔 국민왕의 무덤이 있다. 왕은 자신보다 먼저 죽은 노국공주와 나란히 묻혀있다. 신돈과 국민왕의 개혁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 실패는 국민왕의 죽음 때문이 아니었다. 국민왕 20년, 생사를 약속했던 왕의 서약은 이미 깨졌고 신돈과 국민왕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다. 신돈이 정계에 진출한 지 6년째, 국민왕은 신돈을 향해 칼을 뽑았다. 신돈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다는 기득권층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신돈은 체포됐고 수원으로 귀양을 갔다. 그리고 단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처형됐다. 그 어떤 반론도 펼 기회가 없었다. 국민왕은 왜 그렇게 급하게 신돈을 처형해야 했을까? 신돈이 개혁 정책을 펼친 지 5년째. 당시 국민왕은 심각한 안팎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원을 대신해서 대륙을 장악한 명나라 사신이 황제의 친서를 가지고 왔다. 황제는 국민왕이 정치보단 불교를 닦는 데만 힘쓴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황제는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비쳤다. 그것은 국민왕의 왕권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했다. 국민왕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기득권층의 저항도 거셌다. 신돈의 개혁 정책으로 토지와 노비를 빼앗긴 권문세족들은 조직적으로 신돈 제거에 나섰다. 신돈의 개혁 정책을 환영했던 백성들은 신돈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시대를 우리가 신돈이 개혁하는 시대는 지금부터 500년 전이라는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역시 이 시기에 있어서 정치의 주역은 민중이기보다는 역시 당시에 중요한 지배세력이었던 권문세족들이 정치의 주도세력이었습니다. 그러한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 비록 신돈의 개혁이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중의 힘 자체가
당시 정치에 미치는 역할이 대단히 미미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신도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 말의 척불 분위기도 신도내겐 타격이었다. 당시 많은 사찰은 권문세가와 마찬가지로 부와 권력을 누렸다. 신진사대부들은 이를 용납하지 못했으며 이들 사이에 척불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불교를 배척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일부 신진사대부들은 정치에 참여한 승려 출신의 신돈에게 반감을 품었다. 결국 신돈은 지지 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신동이 계획을 실패한 이유는 자기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한 개혁을 위해서는 기존 세력들도 이용을 해야 되고 했지만 신돈의 입장에서는 자기 측근 세력, 소수의 측근 세력을 통해서 개혁을 추진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민왕의 개혁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 세력이 없었다는 당시 개혁의 주축이었던 신진사대부들의 반신돈 성향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신돈 집권기 그를 탄핵했다가 정계에서 물러난 2조 노예 충신정문. 이존호는 신돈이 군신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리학자 입장에선 신돈의 정책과 관계없이 신돈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존호는 신돈을 비판하는 시안수를 남겼다. 신돈을 구름에, 국민왕을 구름에 가려진 햇빛으로 비유했다. 거리낄 것이 없었던 미천한 승려 출신의 신돈. 그는 개혁을 시도한 정치가가 아니라 여색을 밝히는 요승으로만 인식돼 왔다. 또한 자신의 왕을 어지럽히고 마침내는 고려 왕조를 멸망에 이르게 한 인물로도 인식됐다. 그러나 그는 귀족 국가 고려에서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개혁을 추진한 개혁가로 재평가받고 있다. 우리가 이 한국사에서 역시 위로부터의 개혁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개혁은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이룩한 전제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성계 일파 그리고 정도전과 결합한 신진사대부와 결합한 이성계 일파의 전제개혁의 모델은